또 하나의 스타 부부가 탄생합니다. 바로 백지영, 정수건 커플인데요. 2년 전 당당하게 열애 사실을 공개한 두 사람. 유명한 자리에서 만나서 누나 동생으로 지내다가 네. 누나라는 말은 싫어해요. 부부가 애교스럽게 어버. 어버? 여보야. 여보가 혀가 짧아지면. 이후 두 사람은 공개 데이트를 즐기며 변함없는 애정을 과시했는데요. 이에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죠. 하지만 최근 결별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성 보도로 인해 두 사람은 결국 결혼을 발표했습니다. 오는 6월 웨딩 마치를 올릴 예정이라는데요. 네네 맞습니다. 사실이고요. 시기만 6월로 지금 잡혀있는 상태입니다. 아무래도 영향이 없었진 않고요.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더 좀 발표를 앞당긴 게 아닌가. 속도 위반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요. 속도 위반은 절대 아닙니다. 여러분 절대 아니랍니다. 하지만 벌써부터 이 커플의 이세가 궁금해지는데요. 32에 결혼해가지고 40 전에 아기를 초등학교를 보내고 싶었거든요. 그런데 지금 일단은 물 건너 갔어요, 그게. 그래서 남편 마흔전에. 백지영 씨, 아직 늦진 않았습니다. 잘하면 중학교 입학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. 두 분 결혼 소식 진심으로 축하드려요.